예, 오늘 성동구청의 스마트 CCTV 관제 시스템을 둘러보니 또 한 번 이태원 참사가 예방 가능했던 인재였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가 시민 안전 체계로 홍보했던 스마트 CCTV 그물망은 참사 당시 현장 화면도 확보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적이라고 열심히 홍보했지만 홍보만 했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서울시는 정작 재난 현장 화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화면을 열람한 용산구청의 책임자들로부터 현장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시스템은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끔 작동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선진적 시스템이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을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한 달이 지났건만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정쟁이라 주장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족과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끼기 바랍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장관의 정치도의적 행정적 책임에 연계해 조건 삼는 것이야말로 정쟁에 불과합니다. 역대 모든 정권은 총리나 장관이 대형 참사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의를 표하고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나같이 책임은커녕 진정성 담은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급기야 정부의 회방으로 그동안 서로 연결되기도 어려웠던 희생자 65명의 유가족들이 모여 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가족은 정부의 책임 회피와 거짓 해명, 일부 실무자에만 국한된 수사와 조사를 비판했습니다. 일만의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유족의 피 맺힌 절규에 귀 기울여 민심의 명령을 딸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대통령 측근 지키기에 열중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회피할 핑계만 찾는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사단이 주축이 된 중앙지검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근거가 없어 수사 내용이 번복되고 위법감사, 하명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폭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서해 사건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얼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합참보다 먼저 파악했다는 감사한 발표는 사실이 아니었으니 SI 첩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두 번 들어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실체가 드러나는데도 결국 검찰이 무리한 영장 청구에 나선 것입니다.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청장의 공범으로 서원 전 안보실장을 적시한 영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부속적부심이 인용돼 근거 자체가 부족합니다. 재판부에서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구속영장을 또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에 다름 아닙니다. 검찰은 부당한 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전 정부 흠집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년도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예산안 심사 거부와 지연으로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난망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산안을 놓고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며 무책임하게 심사와 협상에 임하는 정부와 여당은 처음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국민 해명, 민생 방치를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 동안 무려 60조 원 넘는 초보자 감세 기조는 시대에 역행하는 기조입니다. 퍼펙트 스톰 복합 위기 앞에서 정부의 초보자 감세 기조는 시대착오적이므로 당장 폐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키는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을 최대한 증액해야 합니다. 어르신 부부가 함께 살아도 차별 없는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고금리 시대의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취약 차질을 위한 민생 회복 지원, 지역 소상공인 살리는 지역 화폐, 즉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어르신과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과 주거 약자에 꼭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은 반드시 필요한 국민 예산입니다. 셋째, 위법적 시행령을 근거로 한 불법 예산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이 어렵다며 지출 구조 조정을 최대한 했다지만 경찰과 검찰 권력 사유화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 등은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보다 국민의 민생이 먼저입니다.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이라도 이에 대한 확답을 준다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에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